지금 이곳은 사천 진널방파 제입구 부근입니다. 지금 시간은 오전 10시 40분 정도 됐고요. 주말을 맞아서 많은 조사님들이 몰려서 낚시를 진행하고 있는데, 고양이 밥도 줄겸 조항도 살펴볼 겸 한번 와봤습니다. 근데 여기 입구 부근에 지난 그 태풍으로 망가졌던 철제 펜스가 보수가 됐습니다. 훨씬 더 튼튼하게 설치가 돼 가지고요. 제 마음이 아주 좋습니다. 하여튼 이곳을 방문하는 낚시객들도 안전한 낚시가 될수 있도록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갯바위 또 앞쪽에 방파제 쪽에 낚시하는 조사님이 있고요. 요 앞에 조사님은 전어를 한 8마리 정도 히트했다고 합니다. 사이즈는 조금 작아졌다 그러고요. 지금 날씨는 아주 좋고요. 바람과 파도 조류가 정말 잔잔하니 좋습니다. 저기 빨간 등대 끝까지 낚시를 하는 조사님들이 되게 많은데요. 조항이 어떤지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오늘 날씨 정말 좋네요. 거기까지 넣으면 금상첨화인데, 그죠? 예? 4마리 제대로 먹고 아, 벌써요? 8마리 잡았는데 2마리는 비닐 빨리 거기 한번 볼까요? 오늘은 뭐 아는 분들은 안 오셨나 보네. 동생하고 아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어떤 걸로 오, 그래도 많이 잡으셨네. 뭐 사이즈 나쁘지 않은데. 아이고, 여기 조사님 지금 전어 한 8마리 잡았는데요. 그래도 이 정도면 떡전어 사이즈 좋습니다. 아주 싱싱하게 팔딱거리네요. 상어는 입질 안 했어요? 지금 잠들어서 우리 빠져간구나. 젊을 때 입질을 잘합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전어는 해뜰물이에요. 우리 해뜰물이 예, 무조건. 그런 것도 있답니다. 해뜰물인데, 강조의 타이밍을 만조가 좋아요. 만조가 좋죠. 오전에 만조가 끼어 있으면 입질이 확실히 달라요. 오늘은 아주 날씨가 봄 날씨 같습니다. 바람과 파도 정말 좋은데요. 또 우리 조사님들이 어떠한 고기를 잡았는지 한번 천천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물이 많이 빠졌네요. 거의 간조 타임인 것 같은데요. 근데 여기 진널 방파제는 뱅에돔이 안 나옵니다. 현재 입질하는 고기가 감생이, 전어, 숭어 이렇게 크게 3종 세트고요. 포항 거기 양포 방파제 같은 경우에는 오로지 뱅에돔이 입질하더라고요. 신기하게. 근데 여기서는 뱅에돔이 거의 얼굴을 안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뱅에돔 낚시하는 조사님들이 없는 거죠. 혹시라도 뱅에돔 채비를 했어 고기가 히트되면 그때나 알까요? 여튼 그렇습니다. 지금 저 앞에 조사님은 망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감생이 히트한 것 같고요. 저기
부두석 측에도 많은 여사님들이 지금 낚시를 하고 있고요. 오늘은 서풍도 불지 않네요. 바람과 파도 조류가 좋아서 이곳에서도 많은 조사님들이 낚시를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망이 없어요. 물통에 담궈놨나? 살림망이 안 보입니다. 그 점이 조금 아쉽긴 하네요. 지금 이 서쪽 방파제 쪽에서도 낚시를 진행하는 조사님들이 많거든요. 진낚시도 하고 원투도 하고 이거는 카고 낚시입니다. 저기 또 카고 낚시를 하네요. 저렇게 카고에 밑밥을 뭉쳐놔 가지고 바늘 하나에 새우를 달고 저렇게 투척합니다. 저러면 노래미나 감생이 이런 종류의 물고기들이 히트를 하거든요. 야, 여기도 조사님들이 많이 몰려 있네요. 이젠 여기도 이제 겨울 들물 때 감생이 포인트입니다. 여기 사이즈가 이제 보통 3자, 4자, 5자까지 나오거든요. 근데 오늘은 조항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야, 여기도 엄청 많이 낚시를 진행하고 있네요. 근데 예, 안녕하세요. 예? 사장님 고기 잡으셨어요? 언제 오셨는데요? 아, 이제 낚시 진행해야 되겠죠, 그죠? 우리 저기 조사님 이제 철수하는 것 같은데요. 살림망이 들어가 있거든요. 어떤 고기가 들어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낚시 자리 청소도 깨끗하게 하시네요. 지금 물칸에 물을 붓고 있는데요. 감생이를 잡은 건지 뭘 잡은 건지 아마 살려서 가져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감생이. 와우. 한 35 되네요. 사장님 한번 들어봐 주세요. 35 정도 되네요. 축하합니다. 언제 잡으셨어요? 아침에요. 아, 그러시구나. 이 방파제에서 혼자 잡으셨다는 소문이 있던데. 아까 저쪽에서 잡으셨어요. 그래요? 와, 오늘 이 귀한 감생이를 잡으셨네요. 거기 기폭이 있나요? 네. 아, 그러면 뭐 상관없겠다. 여튼 축하합니다. 대박. 어? 와, 이 감생이 살찐 거 보세요. 사이즈는 한 35 정도 될 것 같은데, 33에서 35 정도 되는데, 와, 살찐 거, 살찐 게 장난이 아니네요. 대박. 와우, 빙고. 저기 올라오는 게 뭔가요? 어허, 볼락이구나. 볼락. 손가락만 한 볼락. 저기 옆바위에도 낚시꾼이 많고요. 여기서도 지금 낚시를 진행하시는데, 날씨는 정말 봄 낚시라서요. 이제 조사님들이 옷을 다 벗고 있습니다. 재동아, 이리 와. 누가? 재동아, 이리 와. 재동아, 밥 먹자, 이리 와. 유, 시키 그냥. 응? 재동이야? 재동아, 이리 와. 그리고 이쁜 놈, 잘 있었어? 응? 이 앞에 있는 놈은 반쪽입니다. 오, 저기 있는 놈은 왕초입니다. 야! 너 같이 가! 재동이 이리 와. 자, 이리 와, 먹자. 재동아, 이리 와. 자, 이리 와, 이거 먹어. 자, 이리 와. 재동아, 이리 와. 야. 야. 자, 먹어. 재동이 먹으라. 이것도 줄게. 이리 와. 너 또 나 못 봐시켜. 자, 이리 와. 응, 재동아. 자, 재동이한테 여기 캔도 주겠습니다. 캔하고, 캔하고 사료. 캔하고 사료. 새끼 막 미는 거만 먹을 끼라고. 에이, 새끼, 재동아. 잘 놀았어? 응? 이쁜 재동이 잘 놀았어? 응? 자. 자. 아이고, 시키냐. 자, 이리 와봐. 한번 안아보고 싶게. 이놈아, 배가 부른가? 고픈가? 한번 보자. 우리 재동이에요. 우리 이쁜 재동이에요. 밑에 왕초가 있어가지고요. 겁내고 있어요. 그래도 배가 고파가지고요. 밥 먹으러 왔거든요. 오늘의 메뉴, 사료에 통조림입니다. 자, 먹어. 자, 맛있게 먹어라. 자, 여기 입구 쪽에 우리 조사님이요, 감생이 두 마리 잡으셨다 하거든요.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이따. 야, 그래도 오늘 두 마리 잡으시면 대박인 거예요. 거기에도 지금 모기가 안 나왔거든요. 이야, 언제 하셨는데요? 아, 아침에. 아.
한 마리는 크네. 이야, 지금 두 마리 또 옵니까 이거? 노래미까지. 아이고, 핵감 완전히. 야, 이 정도면 뭐 오늘 일당하셨네요. 이야, 이 정도면 비싼데 이거. 사이즈는 한 29 되겠다, 그죠? 29 되는데 지금 빵이요. 장난이 아닙니다, 얘. 빵이죠. 예. 그다음에 노래미도 이거 한. 노래미도 아주 큽니다, 이거. 놓치면 좀 큰일 납니다, 그죠? 원망들어요, 그죠? 야, 이 정도면 핵감 확보하셨네요. 축하합니다. 제가 내려드릴게요. 저분 지금 뭔가 힙한 것 같았어. 바닥인가? 고기다. 이야, 이런 바로 옆에서 또 감생이를 올리시네. 에헤, 이렇게 재밌을 때가 숭어예요? 오, 숭어다. 이야, 수한 사자 되네. 아이고, 축하합니다. 그냥 또 아쉬움을 달래느라고 숭어 사자 얼굴을 싹 보여주네요. 대박.